우선 제대 기념으로 부모님을 졸라 펜티엄 컴퓨터를 장만했고 도스용 아레아 한글 3.0을 깔았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시키는 수고를 덜기 위해 머리를 썼다. 어차피 앞에 세 글자 PHJ는 밝혀져 있다. 그것만이라도 자동으로 입력시키면 부담이 적다. 나는 한글의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파일을 누르면 바로 불러오기부터 PJH까지는 입력이 될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찍어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Beautiful, Rose, Fine, White, Happy, Smile. 그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 나는 Beautiful과 같은 간단한 단어는 기대하지 않았다. 아마 그녀는 좀처럼 생각하기 힘든, 그러면서도 우리 둘만이 알수 있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래, 영화, 책, 요리할 것 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허사였다. SJHR 또한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낙담한 나에게 친구가 어깨를 치면서 말했다. 그 녀석의 말을 듣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내 결심에 친구는 박수를 보냈다.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일단 서점에서 해킹에 관련된 책들을 모조리 구입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일 컴퓨터 실력이 뛰어나다는 선배들을 며칠간 따라다닌 끝에 2.0을 깨는 프로그램과 난수 발생 프로그램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혹시 하는 마음에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다. 방법은 오직 암호를 푸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밤새 책을 보면서 연구를 했고, 낮에는 선배를 쫓아다니면서 노하우를 듣기에 바빴다. 좋아하던 술과 당구, 볼링을 모두 끊었고, TV도, 영화도 보지 않았다. 먹고 자는 시간을 빼면 오직 컴퓨터와 씨름했다. 어느덧 나는 컴퓨터 실력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나는 이미 나를 가르친 선배들을 추월했다. 소설 잘 쓰는 친구가 국문과 학점을 잘 받는 것은 아니듯이 학점은 보통이었지만 해킹 실력만큼은 학교에서 첫째 가는 고수였다. 나는 수많은 해킹 프로그램의 소스를 분석했고 연습 삼아 몇몇 게임의 락을 깨보기도 했다. 해킹 프로그램을 찾느라고 부지런히 돌아다닌 결과 인터넷 또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일단 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정이 붙었다. 나는 그래픽을 비롯한 컴퓨터의 다른 기능 또한 잠깐 사이에 제법 상당한 경지에 올랐다. 한편, 나는 토플 또한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암호가 혹시 거기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암호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어느덧 4학년 2학기가 되었고, 나는 순전히 컴퓨터 실력만으로 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법 그럴싸한 기업에 미리 취직을 했다. 부모님께서는 흡족해 하셨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친구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막상 나는 조금씩 초조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도저히 암호를 풀 방법이 없었다. 통신을 통해 만났던 SKP 대의 해커 몇 명도 내 사정을 듣고 같이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레아 한글 3.0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금성탕지였다. 떠나간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절망적이었다. 보름도 채 남지 않았던 어느 날, 나는 술을 취하도록 마셨다. 그때 친구 하나가 나에게 뜻밖의 얘기를 해주었다. 에스제이에이치알 신조협력. 말은 되는 것 같았다. 그럼 그 소설이 어떤 힌트일까? 나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에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왔다. 서점에 들러 책을 사려다가 6권짜리라길래 주머니 사정상 다음에 사기로 했다. 집에 들어온 나는 습관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다가 지워버렸다. 붙이지 못할 편지를 왜 쓴단 말인가? 그러나 지운 순간 갑자기 후회스러운 마음이 밀려왔다. 지우는 게 아닌데. 그래도 남겨둘 텐데. 그녀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나에겐 추억일 텐데. 나는 백업 파일을 찾아 편지를 복구했다. 그때 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혹시, 그래,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술이 확 깨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에서 그녀가 준 빨간 3.5인치 디스켓을 꺼냈다. 2년 동안 어떤 문서도 저장하지 않고 그녀가 준 그대로 소중히 간직한 디스켓이었다. 나는 디스켓을 드라이브로 밀어놓고 프롬프트를 A로 옮긴 후에 언딜리트를 쳤다. 잠시 후 영문으로 된 설명과 함께 파일 INJOHR을 복구시킬 것인지를 묻는 메시지가 떴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면서 예스를 눌렸다. 가끔 파일 이름을 정해놓았는데 나중에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경우는 리네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 이름으로 저장하고 옛날 것을 지우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 옛날 것은 언딜리트하면 살아나기 마련이다. 내가 기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될 파일 중에 어쩌면 중요한 힌트가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같은 디스켓에 있는 파일이니까 SJHR에 백업본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암호화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 내용부터 쓰고 고쳐 쓰면서 옛날 것을 지우고 그 다음에 암호를 지정하고 이런 절차로 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였다. 내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INJOHR이란 파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 파일은 아마 SJHR의 처음 이름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바꾸었겠지. 그렇다면 암호가 정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높다. 나는 애써 침착하려고 하면서 복구한 파일을 불려드렸다.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차마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떠올랐던 것이다.
어렴풋하게 생각난 무심코 지나